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문화재 연구단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지? 아, 저희 동아리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문화재를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는 여기 지리산고등학교 최고의 역사 선생님. 내가 제일 귀여워. 물론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큰 곤쟁과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동아리장 서현우이고 저는 동아리 졸재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막내 태안이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오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 동아리 활동을 지금부터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싱!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아리를 탐방해 볼 거예요. 저희 동아리는 김성중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라람빰빰 바라람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우리 각자 그 문화재 가고 싶은 문화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이번에 우리가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재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 네. 혹시 유나는 어디 갔다 온 데 있어? 저는 농개사당이랑 선생님은 어디 다녀셨습니까? 아니 기가 막히지. 야, 솔직히 너네 중에 역사에 가장 관련이 많은 이유가 우리 동네잖아. 선생님이 갔다 온 동네는? 네, 저는 지금 익산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유적지 미륵사지에 나왔습니다. 미륵사지는 백제 말기에 형성된 절터인데 삼국 유사에는 601년에 건국됐다 나오고 미륵사지 사리장엄에는 641년에 창건됐다고 나오는데 진짜는 아무래도 이제 641년이 아닐까. 자, 그럼 계속해서 미륵사지 쪽으로 갑시다. 무려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적된 미륵사지 드디어 오픈합니다. 따라라라따 따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륵사라는 절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던 절이고 사실 절터만 따지면은 동양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남은 게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탑 쪽으로 가보죠. 자, 이 탑은 미륵사지 동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화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복원이 되었는데 전혀 어떤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만들었어. 자, 이 탑은 익산의 상징이자 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가장 거대한 석탑인 미륵사지 서탑입니다. 무려 복원하는데 20년이나 걸렸고 해체하는데 10년, 복원 20년에 해서 20년 걸렸는데 치과들로 다 갈았다고 해. 왜냐면은 콘크리트에서 기존에 있던 돌을 떼어내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지. 비록 우리 눈에 뭔가 어설프고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아름다운 석탑으로 우리의 문화재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꼭 여기 와봤으면 좋겠다. 아, 진짜 이렇게 우리 문화재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먼저 관심 가져주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 자기 동네 역사를 모르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역사를 더 관심 갖고 더 문화재를 높게 본다? 이거는 좀 나는 약간 문화사대주의인 것 같고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자기 일단 나를 먼저 알고 다른 지역이 더 알자. 우리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문화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동아리가 되도록 합시다. 알겠지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안녕!